of EB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다섯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이사에 대한 방송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구죠. That's right. 네. So we have to talk about furniture if we're going to talk about moving into houses and whatnot. 이사를 이제 처음 독립해서 들어갈 때에도 물론 가구가 필요하겠고 아니면 살던 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갈 때에도 새로운 가구를 장만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가구가 이미 갖춰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Okay. So today's key expression is the apartment is fully furnished. The apartment is fully furnished.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apartment is fully furnished 인데요. 이 아파트에는 가구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뭐 옷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찬장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냉장고가 있는 경우도 저는 봤고 한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붙박이로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이용한 또 기본 단어들 그리고 관련 표현들까지 바로 공부를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코너는 뭐죠? Okay, so today's first corner, like every time, is vocabulary breakdown. So without further ado, it's time for vocabulary breakdown. breakdown. 네, 이 아파트는 가구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the apartment is fully furnished. 오늘의 핵심 문장 가지고 단어 살짝 보시면요. 첫 번째로 볼 단어는 바로 네, 아파트를 가리키는 apartment입니다. 뭐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아파트라고 했을 때 아파트 전체 건물을 우리가 가리킬 때도 있잖아요. 아파트가 뭐 들어서고 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영어에서 apartment는 한 가구만을 뜻합니다. 한 가구죠. 한 세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한 집, 그리고 아파트 건물 전체를 가리킬 때는 꼭 건물을 가리키는 building을 뒤에 넣어주셔서 apartment building이라고 하셔야 되겠고 단지 전체는 apartment complex라고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살짝 복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furnished예요. furnished, 가구가 갖춰진 것을 말하는데 fully furnished이니까 가구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인 동사 제공하다 또는 비치하다, 놓는 거죠. 이것을 가리키는 furnish, furnish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furnished의 반대말이죠. 일반적으로 예전에 아파트를 생각했을 때에는 텅텅 비어있고 가구를 다 가져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unfurnished, unfurnished 하시면 가구가 딸려있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문장을 공부를 해봤고요. furnished를 공부했는데 furnish 하고 furniture 하고 약간 발음이 비슷하네요. It is quite similar. And they are related, right? Yeah, and they're very related because if something is furnished, that means it has furniture. 네, 여러분, furniture, 가구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죠? 그래서 furniture를 놓는 그 과정 자체가 오늘 핵심 문장에 들어있는 furnish. That's right, furnished. 네, furnish가 문장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단어까지 봤으니까 관련 표현 바로 또 공부해 볼까요? Okay, sounds like a great idea. Let's take a look at some related vocabulary words. It's time for vocabulary plus.